가 SN5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SN5. 자, 빈칸 쭉 채워볼까요? The next morning, Hassan and all his family are at Nasreddin's house. 하산이 뭐지? 대표로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Nasreddin, you are really a wise man. This. 이번에 Sun 1, 2가 왔네요. Sun 1, 2가 뭐래요? Now our house is very big. Very big도 되고, big보다 좀 더 어울리는 게 very large. Now our house is very large. Large 사이즈가 되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도로 1, 2가 또 거둡니다. 뭐라 그래요? Now everybody is happy. Everybody is happy. 모두 모두 행복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Yes, thank you so much. 그랬더니 Nasreddin은 뭐 한다? Nasreddin just smiles. 오케이, 이렇게 됐어. 누군가? 오케이, 그래서 자세히 살펴볼 것들은 The next morning, Hassan runs. Runs에 대한 얘기 하겠죠. 왜 run이 하기로 하고 runs냐? To Nasreddin's house. To에 대한 얘기 하겠죠. 네, again. With에 대한 얘기 하겠죠. With의 다양한 의미가 여기에서 있는. With his wife and daughters. 그 다음에 day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upset에 대한 얘기 하고 반대말이라든지 같은 말 이것도 살펴보겠네요. 네, 그 다음에 our house is so full. so에 대한 얘기 하겠죠. full에 대한 얘기 할 거고, 뭐 반대말, 같은 말 이런 것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we can't sleep 이라는 얘기 하고, can'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네, 그 다음에 sleep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daughter want to가 we can't even sit. can'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even 무슨 신지 살펴보고요. 위치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Nasreddin 하는 말도 보세요. Good, now take all the animals out of the house. 그래서 now take all the animals out of the house 를 보고 무슨 문이라고 하는지 땡땡 문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out of에 대한 얘기거든요. out of 무슨 뜻이며 반대말은 뭐냐 이거. 그 다음에 여기 all the animals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뭐뭐가 있는지 뭐뭐뭐가 이제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scene 5에 살펴볼 것은 The next morning, Hassan and all his family are at Nasreddin's house. 그래서 여기에 뭐 R에 대한 얘기, S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Nasreddin, you are really a wise man. 뭐 와이즈에 대한 단어 좀 가져볼게요. 뭐 반대말, 같은 말 이런 거 가져볼게요. 그 다음에 Sun 1, 2, now ours is very large. large에 대한 얘기, 뭐 같은 말, 반대말 이런 거 가져볼게요. 그 다음에 now everybody is happy. is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뜻이 뭐다라는 거. 그래서 같은 문장, 뭐로 바꿔 쓸 수 있는가. 그 다음에 yes, thank you so much. 이게 뭐 어려운 것도 하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런즈에 대한 얘기. 런즈. 왜 런이 아니고 런즈다? 하산이 히어로 바꿔 쓸 수 있을까? 그 이유 하나입니까? 시제가 무슨 시제라서?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핫산 런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He 네. run이에요. He runs에요. He runs. 해야 되겠죠. The next morning, 핫산 runs 해야 되겠죠. 여기 써야 되는 거. 오케이. 그러면 to Nasreddin's house란 대답 듣고 싶어. 일단 again 뒷부분을 빼버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이 끝났다 치고 The next morning, Hassan runs to Nasreddin's house. 문장 끝났다 치고 To Nasreddin's house. 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세요? Where does Hassan run the next morning? 그렇죠, 다음 날 아침에 Hassan은 어디로 뛰어갑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ere does Hassan run the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에 하산이 어디로 뛰어가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two Nasreddin in the house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전치사 뭐가 붙어 있으니까? To. 그렇죠? To가 붙어 있으니까 what, 무엇이란 Nasreddin의 집이란 말은 그냥 명사죠, 이건. 근데 여기다가 전치사를 붙이니까 집으로란 뜻이고 무엇이란 말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누가 만들어줬다? 이와 같은 전치사. 우리가. 전치사가 하는 일이 바로 뭐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죠. 전치사 뒤에 항상 명사가 오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입니까? 정신차리지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명사를 하지 말하면 무엇이라는 질문, what에 대한 대답을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닌 when, where, how, why를 바꿔주는 게 이와 같은 전치사의 역할이다.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with의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네. 여기서 with의 뜻은? 뭐뭐와 함께. 그렇죠. 뭐뭐와 함께 라는 뜻이죠. with his wife and daughters. 아내와 딸들과 함께죠. 뭐뭐와 함께 말고 또 무슨 뜻도 있었나요? 뭐뭐를 사용하여. 그렇죠. 무엇을 사용하여. Write your name with a pencil. 이런 거죠? Write 네. your name with a pencil. 무슨 뜻이에요? 연필을 사용하여 너의 이름을 써라. 그렇죠. Write 해라. 써라. Your name. 네 이름을 with a pencil. 연필을 사용하여. 또 무슨 뜻도 있어요? 저 girl with short hair is my sister. 저 girl with short hair is my sister. 그렇죠. 무엇 무엇을 가진 이런 뜻도 있죠. The girl with short hair is my sister가 뭔 뜻이에요? 짧은 머리에 the girl은 my sister이다. 머리가 짧은 머리를 갖고 있는 그 소녀는 나의 sister이다. The girl with short hair is my sister. 여기서는 뭐뭐와 함께라 뜻이죠. The next morning, Hassan runs to the Nasreddin's house. 마찬가지, with이나 to나 전부 다 이런 거 to나 with 보고 뭐라 그래요? 공통적으로 뭐라 그래요? 전치사라고 하죠. 오케이. 얘는 where를 만들었고 얘는 how를 만들었죠. 어떻게 뛰어갔다? 어떻게? 아내, 딸들과 함께. 함께. 그 다음에 데이에 대한 얘기. Hassan and his wife and daughter. 네, 여러 개를 쭉 늘어놓을 때 and를 계속 넣으면 안 됩니다. and는 언제만 넣는다? 한 번. 어디에 한 번만? 제일 마지막에만 넣습니다. 그러니까 end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데이는 뭐 해놨다? Hassan, his wife and daughters. 해놨죠. 그러니까 Hassan, his wife and daughters are upset. 그러니까 why are they upset? Because their house is so small. Because of the chickens, so animals have to because of the animals. Because of the animals, 뭐 뜻이에요? 동물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Okay. Why are they upset? 라고 물을 수 있죠. 왜 화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y are they upset? Because their house is so small. Because of the animals. 동물 때문에 매우 좁아졌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이제 학사님. 그럼 소에 대한 얘기, 소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네.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가족 찬입니까? 매우. 그쵸. 이거 말고 무슨 뜻도 있다? 그래서. 그래서 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매우 라는 뜻이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o. 그쵸. To, full 이라든지, very 이런 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매우 꽉 차 있다. 그니까? 자, 사람, 뭐, 예를 들어서, I am full 할 때 full의 뜻은 뭐야? 배부른. 네, 그렇죠, 배부른. 근데 여기는 I am full 할 때 그 full하고 뜻이 다르죠? 네. 그렇죠. 집이 배가 부를 리는 없죠. 가득 차 있는 이런 뜻이고요. 그렇다면 이때 반대말은 뭐예요? 헝그리. 어? 어, our house is so hungry. 그렇죠. 집이 배가 부르죠, 그렇죠? Empty. 그렇죠. Empty죠, empty. Empty. 그럼 empty의 뜻은 뭐? 텅 빈. 가득 찬 풀. 텅 빈 empty.
Our house is empty. 우리 집이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이제 여러분들 시집장가 가고 나면 이제 our house is empty 말해주겠죠. 집 안에서 막 또 스케이트 타고 막 롤러 타고 막 그래서 캠핑하고 막 난리 치겠죠. 그러니까 빨리 나가기 기다리고 너 빨리 나가라. 됐습니다. 예. Our house is so full. 너무 가득해요. Because 이 뒤에 붙였을 수 있는 건 because of the animals라 했어. 동물 때문에. Because of the animals. 됐습니다. 뭐 참고로 because하고 because of 한번 비교해 드릴까요? 예, 둘 다 뜻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because나 because of 쓰나 뭐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엄격하게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요. 일단 공통점은 둘 다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근데 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요. because는 뒤에 반드시 I was sick 거 같이 뭐가 온다? 문장이 와야 돼. Because 뒤에 있고 Because I was sick. 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에 반면에 Because of 뒤에는 그냥 뭐가 온다? Because of the rain. 이거 같이 뭐가 온다? 그냥 명사원입니다. 명사. 어떤 것 때문에입니다. Because of는 어떤 것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있죠. 동이가 너 왜 자꾸 수업 시간에 졸아? Because of the game? 뭐? 뭔데? 뭔데? 안경이 없어서 그렇다고? 안 보여요. Because I don't wear glasses. 안경 없었어. 공부하다가 날라갔어. 그래서 이제 안 오겠대 집에? 날아가서 이제 집으로 안 오겠대? 잡고 있는데 안 꺼져요. 안 꺼져. 다리가 앞뒤로 이렇게 있어. 와, 언제 있었던 일이야?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축하해. 엄마한테 칭찬 듣겠네? 엄마는 생각해.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해석하면 비 때문에죠. 네. 이거는 내가 아팠기 때문에죠. 네. 둘 다 때문에죠. 네. 한국 사람들 어떤 것 때문에 할 때 쓰는 때문에 하고 누가 뭐 하기 때문에 할 때 쓰는 때문에 하고 다른 때문에 씁니까? 아니요. 똑같은 거 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처음에는. 이건 뭐 좀 더 사실은 문법적으로 더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지는데 뭐 그냥 들어만 두세요. because는 접속사고 because of는 전치사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오겠죠. Our house is so full because of the animals. 동물들 때문에 매우 꽉 차 있습니다. Okay. We can't sleep. We can't sleep. 가겠습니다. Can't에 대해서 뭔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이거죠. 네. 그렇죠. 뭐 일단 뭐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추측입니까? 능력. 그렇죠. 얘는 능력입니다. 잘 능력이 없다. 우린 잘 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 잘 수가 없다. 그런데 얘는 그렇다면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We aren't able to sleep. 이거 능력이기 때문에 we aren't able to sleep. 자, 지금 선생님이 이 계속 이 can이나 can't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는 뭐냐? 캔이 다 똑같이 생긴 캔인데 뜻이 다 다르더라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캔은 I can swim 할 때 캔인 거죠. I can swim. 나는 수영할 능력이 있다죠. Can you help me 할 때 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Can I go home 할 때 캔도 아니고요. 그래서 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능력. Can you help me 할 때 요청. Can I go home 할 때 허락. It can rain tomorrow 할 때 쓰는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네 가지 can이 있다 그랬고요. 네, 여기서는 우리는 잘 수가 없다니까. We aren't able to sleep. 잘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니까. 네, 그 다음에, 뭐, 도로에서 똑같이 can't, 뭐, sleep에 대한 얘기 하긴 했죠. 여기서 sleep의 품사는? 하다.
그렇죠. 하다시죠. 하다시. 그래서 조동사 뒤에 하다시란 말은 얘가 뭐다? 동사란 얘기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 can't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그래서 sleep이 동사 잠자다의 원형의 오늘 원형의 형태로 쓰였고요. 그 외에도 sleep은 잠자다라는 동사 말고 뭐도 돼요. 잠. 그렇죠. 잠이라는 명사도 되죠. 여기서는 잠입니까? 잠자다입니까? 잠자다. 그래서 조동사 뒤니까 동사의 뜻으로서 온 거죠. We can't sleep.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can't even sleep. 마찬가지. 예. 마찬가지 똑같이 뭐니까? 능력. 능력이니까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e aren't even able to sleep. 로 바꿨을 수 있겠죠. We aren't even able to sleep. 우리는 안 들 수조차 없다. 그렇습니까? 여기 even은, even이 들어간 이유는 여기에 이 두 동작을 비교해볼까요? 얘는 뭐? sleep이고 얘는 뭐? sit이죠. 그렇죠? 그러면 심지어 앉지도 못하는 건 당연하고, 그렇죠? 앉지를 못하는데 그럼 잘 수도 있겠어? 그러니까 앉을 수조차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잠자는 건 모두 꿀 수 없다, 꿈도 꿀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앉지도 못하겠어요. 그렇습니까? 예, 집에서 편안하게 쉬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We can't even sit. 심지어 앉지도 못한다. 오케이. 그래서 even과 같은 연속을 보고 무슨 시라 그래요? 악재비시. 그렇죠. 예, 악재비시입니까? 전치사입니까? 아니죠. 부사죠. 부사. 그렇습니까? 오케이. We can't even sit. 어찌 앉지를 못해? 어찌? 심지어 앉지를 못하는 거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찌시라 그러면 학교에서 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찌 못 앉는다? 심지어 앉지도 못한다. 됐습니까? We aren't able to sit. Okay, that's read in wild. Good. 잘 됐군요. Now. 자, 그래서 now take all the animals out of the house. 이런 문장을 보고 무슨 문? 명령문. 그렇죠. 이와 같이 동사로 시작되는 문장을 보고 명령문을 하죠. 그래서 사용된 구조가 뭐예요? Take A out of B죠. Take A out of B죠. 사용된 구조를 보다 Take A out of B. Take A out of B는 무슨 뜻이에요? A를 B 밖으로 꺼내다. 그러니까 take A out of B는 A를 B 밖으로 꺼내다. A를 B 안으로 집어넣다는 뭐였어요? 그때 A를 B 안으로 집어넣다는 뭐였어요? Take A into B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out of의 반대말은 뭐야? Into의 뜻은 뭐뭐 안으로, out of의 뜻은 뭐뭐 밖으로. 그렇습니까? 뭐뭐 밖으로, into, out of, 서로 opposite, 반대말 관계라는 거. 그렇습니까? A를 B 속으로 집어넣다, take A into B. A를 B 바깥으로 꺼내다, take A out of B. 그렇습니까? 그래서 take all the animals, 동물들을 모두 take, 데리고 가라. 어디로 데려가라? Out of the house, 집 밖으로. 그렇습니까? 그 all the animals에는 일단 종류는 뭐뭐가? 네. 그렇죠. 종류. animals의 종류 뭐뭐였어? Chickens. Goat. Donkeys. Goats. 세 가지죠. Three kinds of animals죠. How many chickens? Five chickens. How many donkeys? Two. Donkeys. How many goats? 아니죠. Three donkeys 아니죠? 아, two donkeys 맞고 잘못했어. How many goats? Three goats. 그래서 모두 합치면 몇 마리? 10마리. 그렇죠. 10 animals죠. 모두 10마리의 동물죠. 어디 animals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요. 집 밖으로 꺼내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나스레딘이 한 게 뭐 어떤 짓을 한 거예요? 한번 더 고약한 상황을 만들어 보고 나서 이제 뭐 근데 이거 뭐 이 글이 뭐 옛날 얘기로는 괜찮은데요. 옛날 얘기로는 괜찮은데 뭐 지금 뭐 보면은 뭐 한 달에 뭐 한 뭐 1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한테 돈이 없어서 못 살겠어요 이랬더니 그럼 한 달에 20만 원만 갖고 살아봐 뭐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한 거죠. 별로 좋은 해결책 같지는 않은데요. 뭐 어쨌든 옛날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열 마리의 동물들과 여섯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거리면서 살다가 갑자기 열 마리가 나갔어요. 그렇죠? 갑자기 집이 넓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the next morning에 Hassan and all his family are. 그래서 여기에 are에 대한 얘기 안만 길어봤죠? 있다. 네.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죠? 네. day니까 day am이야, day is야, day are야. day are. 그리고 여기에서 뜻은 자 be 동사의 뜻 두 가지죠. am, are, is. be 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네. 여기서는 무슨 뜻? 있다. 있다. 이외에 무슨 뜻도 있다? 이다. 이다. 있다란 뜻이, 비동사가 있다란 뜻이 될 조건. 뒤에 where에 그렇죠. 대한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되죠. 여기에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 있어요? At Nasreddin's house. 그렇죠. Nasreddin의 집에. 그래서 at Nasreddin's house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re. Where. 어디에 Nasreddin의 집에. 라는 뜻이죠. 전치사 at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네. 그래서 at만 얘기했나요, 내가? at이랑 on이랑 in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받을 수 있다? where? where에 대한 대답. at은 어떻게 쓴다? 그렇죠, 이렇게 할 때 그 버스 정류장에서 at the bus stop 됐습니다. 학교에서 at school 됐습니다. 그 다음에 in은 어떻게 쓴다? in 구미, in 원호, in 코리아. 그 다음에 in the room, in the box 이럴 때 쓴다 했죠. 이는 넓은 장소나 또는 바닥, 벽, 천장이 있는 3차원 공간에 in 쓰고 at은 손가락으로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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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e bus stop 됐습니까? at the house, at school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은 어떨 때 쓴다 했어요? 뭐... 이거 뭐예요 이거? 캘린더. 캘린더입니까? 맵이죠 맵. 그렇죠? 맵에서 이렇게 표시되는 것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표시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 도로에서 그 도로에서 on the street 됐습니까? 문장로에서 on 문장 street 그래서 얘들 뭐 각각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 수 있는 뭐 전치사 그랬죠. 근데 얘들 뭐 만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 때도 썼더라? when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만 듣고 쓰죠? 네. 7시에 and 7 o'clock 그렇죠. 저 시계바늘로 뭐하는 느낌이야? 가르치는 느낌. 느낌이죠. clock time도 s죠. 그 다음에 on은 뭐더라? on은 뭐더라? 이거 뭐야? 캘린더. 캘린더죠. 그래서 on 어떨 때 쓴다? 캘린더 time 내 생일날 on my birthday 7월 3일 날 on July 3rd 내가 며칠 날 할 때 on 쓴다 했죠? 뭐부터 in 쓴다 했어요? 뭘 다음이 그렇죠. in July, in August 몇 월 달에부터 in 쓴다 했죠. 그래서 at, on, in 이라는 전치사는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 때도 쓰고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 때도 쓰입니다. 각각 어떤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 세 번 정도 한 것 같네요. 됐습니다. 여기서는 손가락질 하고 있으니까 뭐 나스레딘의 집에 있다. 저기 나스레딘 집 있잖아, 그렇지? 거기 있는 거죠, 저기. 됐습니다. 쳐다보지 않네. 됐습니다. 오케이. The next morning, 다음 날, Hassan and all his family are. 그래서 여기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여기 is are의 뜻은 있다의 뜻이죠. Hassan과 가족들 그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at Nasreddin's house. Nasreddin's house. 오케이. 이제 뭐 Nasreddin 때 죽이러 온 거죠? 아니요. 쉐키 걸리면 걸려봐라 그랬습니다. 하산 얘기합니다. Nasreddin, you are really a wise man. 당신은 뭐다? 현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wise는 무슨 뜻이고? 현명한. 현명한 이란 뜻이고 뭐 같은 말부터 볼까? 반대말부터 볼까? 같은 말. 같은 말부터 볼까요? 그럼 같은 말 뭐가 있나요? 스마트. 그렇죠. 스마트도 있겠고 또. 클레버. 그렇죠. 와, 클레버도 있고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같은 말은 똑똑한, wise, smart, clever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클레버는 약간 약자판 느낌이고요. wise는 그래, 난 다 알고 있어 이런 느낌이고요. wise는요. wise가 약자판하지 않고 현명한 느낌. 할아버지 느낌, wise. 그래서 저 뭐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있죠, 요런 느낌, 요런 느낌, clever. 그니까 그 다음에 반대말은 뭐가 있나요? 너 친구 느낌 잘 쓰잖아.
그렇죠, stick bed. 그렇죠. stick bed. 또 foolish 이런 말들이 있죠. stick bed, foolish 무슨 뜻이에요? 바보, 멍청한. 그러다 같은 말, 반대 말 알아두셨고요. Yes, ready. You are really a stupid man. Wise man. 현명한 분이시군요. Okay, the sun wants to even more. Now our is very large. Large의 뜻은 넓은, 큰 이런 뜻이고요. 같은 말은 big. 반대 말은 small.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Okay, now our house is very large. 엄청 넓어졌어요. 매우 넓어졌어요. Okay, now everybody is happy. Now everybody is happy. 뜻은 뭐고? 모든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뭐 똑같은 표현은 All people are happy.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다. 오케이. 선생님 무슨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아 단수. 그렇죠. Everybody 뜻은 뭐지만 모든 사람. 그렇죠. 모든 사람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의미는 뭐하고 똑같지만 all people하고 의미는 똑같지만 every 뒤에는 선생님 가서 있어요. 그렇죠. Every days 해야 되는 거죠. Every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어야 되고 단수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돼. Every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것의 단수형. 됐습니까? 그리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Every days야, every day야. Every day. Every bodies야, every body야. Every body. Everyone이야, everyone's야. Everyone. 뜻은 모든 뭐뭐들이지만 반드시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 됐습니까? Everybody is happy. 근데 all people은 뜻은 모든 사람들도 이것도? 네. 잠만 길어봤자? Day. 그렇죠. 이건 day란 말이고. 그럼 day is야, day are야. They are. 됐습니까? 그래서 every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 반드시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 모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한다 하고 싶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해 하고 싶으면 everybody loves you 해야지. Everybody love you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Okay. Every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고 단수로 해야 돼. Every money 돼 안 돼? 안 돼요. Every time 돼 안 돼? 안 돼요. 돼줘. Every time은 무슨 뜻이야? 매번. Time이 시간이 아니고 번 횟수일 땐 셀 수 있는 명사죠. 네. 그렇습니까? Okay. 그래서 every 뒤에는 body is가 아니고 every body와 같이 단수가 오고 단수 취급한다. Everybody is happy. All people are happy. 모두 만족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둘이 뭐 연애는 밖에서 수업 끝나고 나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yes, thank you so much. 그러니까 yes는 두 가지 여기에 와이프가 얘기한 yes는 두 가지에 대해서 대한 yes인 거죠. 그렇죠? 첫 번째 yes 뒤에 생겼던 말. Yes, our house is very large. 또 두 번째 yes는 뭐? Yes, everybody is happy. 그렇죠. 이제 넓어졌고 모두 만족한다. 그렇기 때문에 thank you so much. 그렇습니까? 자, thank you 뒤에는 고마워하는 이유를 붙일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렇죠. 전치사 뭘 써서 붙일 수 있다 그랬더라. 그렇죠. 그러면 thank you so much for your advice. 그렇죠. Thank you for your advice. 니네 교과서 아니냐? 제가 한데 본문 안 했네. 아 본문 안 해도 되죠. 시험 문제 안 나오게 되죠. 밖에서 만들어줘. 어? 밖에서 본문을 들고 삭삭 사라졌어요. 뭐예요? 책을 들고 가 공사하신다고 갔는데 안 주고 계셔. Thank you so much for your advice. 그래서 너의 충고 때문에 매우 감사하다는 뜻이죠. Thank you for your advice.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그러니까 뭐 이제 막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동물을 이제 꺼내라 했더니 집이 넓어서 만족했다라는 얘기였고요. Okay, the next morning, Hassan and all his family are at lunch. You are really a wise man. 방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거 시험 문제, 이거 시험지 아직 안 낸 사람 있나요? 아니, 안 냈어? 오케이. 얼만큼 했는데? 잘 돼가나요? 잘 돼가? 오늘 줘야 돼. 그렇죠? 네. TF 표시해 봅니다. 선생님. 예. 그러면 end는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네, end는 마지막. 마지막. but도 마찬가지고, or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만. 저 with 그 뭐지 시행평가 그거 검사할 때 with, by, and, and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고쳐서 쓰셨잖아. 마지막에만 end 넣으라고. 진짜요? 예. I live with my mom, dad, and young brothers. Okay. 제 잘못 봤나봐. 복부서 해야지, 복부. 교회는 수행평가 잘 했어? 보통이다. 짜리는 막 엄청 준비해왔더라. 아, 알았어. 사서 하던 거 해, 하던 거 해. 저희 학교생 그거예요. 가방 쓰기. 도대체 가방 쓰기. 너 아직 도랬잖아. 아, 선생님, 근데 가방 본 적 없어. 가방 안 봤어. 규현이 얘도 이제 과거형 표 안 나눠줬었어, 이미 학교에서. 이미 나눠줬죠? 다 외웠나요? 응? 아, 도래였어? 그것도 수행평가 칠 거 아니야? 시험 문제 틀린데 잘 쳤어? 하나 틀렸어요. 하나 틀렸어? 15개 정도. 몇 개? 15개. 15개밖에 안 했어? 우리하고 90개 더 나와. 딱 절반이에요. 자, 그래서 일요일날 보강하는 거 알죠? 일요일날, 일요일날 시간은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일요일날 뭐 어디 다른 학원 가는 거 있어, 미연이? 수업 보고 몇 시에 가는데? 몰라? 나한테 얘기해줘, 속으로. 너는? 전 없지.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면 T, 일치하면 F. Hassan doesn't follow the wise man's advice in scene 3. False죠, false. 뭔 뜻이길래 false야? Hassan은 follow하지 않았다. 않았다가 아니고 않는다. 무엇을? The wise man's advice. 언제? In scene 3. 작년 3에서 와이즈맨, 현명한 사람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 센스리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 하면 오케이, okay, I'll do that. 이죠. 네. So I will take all the animals into the house. 이죠. 네. 다 집어넣겠어요. 했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T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얘를 1번을 Hassan follows the wise man's advice in scene 3. Not을 빼서 follows로 고쳐줘야 되겠죠. Doesn't follow를 follows 해줘야지 키가 되겠고요. Now, Hassan's family has chickens, donkeys, and goats. 맞나요? 네. 그렇죠. How many chickens? Five chickens. How many donkeys? Two donkeys. How many goats? Three goats. 좋습니다. 네, 하산의 가족은 치킨과 덩키즈와 치킨의 덩키의 복수형 잘 보이시죠? 네. 아까 모음과 하니까 그냥 S만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하산's daughters are upset in scene 4. 맞나요? 네, 아니요. 애프입니까? 네. 오케이, 팀입니까? 의견이 분분한데요? 팀입니까? 네. 오케이, 그럼 scene 4 무슨 뜻입니까? 하산의 딸들이 뭐한다? 없어요. 화난다. 작년 4에서 화가 났는지 보면 되겠네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They are upset. They의 뭐가 그래? Daughters. 하산, his wife, and his daughters죠. 아, daughters 화난 거 맞죠? 뭐라고 하면서 화냅니까? We can't even say. 심지어 앉지도 못하겠어요 하면서 화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scene 5였으면 그때는 F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지만 scene 4에서는 화난 거 upset한 게 맞죠. angry한 게 맞죠. 참 이거 같은 말 살펴보기로 했는데 뭐 알죠? angry가 같은 말이죠. 화난. 다음. 3번. Hassan's house really gets bigger in size. 킹가요? F인가요? F. F죠. 왜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Hassan의 집이 진짜로 커진다. 진짜로 점점 커진다. 뭐에 있어서? 사이즈의 사이즈. 크기에 있어서 크기가 진짜로 점점 커졌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안에 있던 사람들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막 무슨 집이 풍선이야? 집이 풍선이 좋겠다. 아니다. 자다가 터지면 어떡하냐? 터지면 죽는 거죠. 와. Finally. Okay, finally. 그럼 이거를 뭐 T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 not을 집어넣어야죠. not 집어넣고 이거 볼까요? 4번에다가 not 집어넣으면 Hassan's house doesn't really get bigger in size. 그렇죠. Doesn't really get bigger. Really get bigger in size. Okay, 5번. Finally, everybody in Hassan's family is happy. 맞나요? 네. 그렇죠. 무슨 뜻이길래 finally, 어찌? 마지막으로. 마침내, 마지막으로. 누가? 모든 사람들은. Hassan의 가족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다? 행복하다. 그렇죠. 결국은 핫산의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행복해진다. 라는 얘기죠. 마지막에 막 thank you very much 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오케이. 그래서 everybody. 좀 이수에 대한 얘기 할 필요 없죠? 네. 오케이. 여기 아 하면 안 되는 이유. everybody는 단수치고. 그렇죠. everybody니까. 얘는 in 핫산's family는 everybody를 뭐 해줄 뿐? 그렇죠. 어떤 식으로서 꾸며줄 뿐 이 문장의 주어는 everybody니까 everybody is happy야, everybody are happy야 이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좀 한번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당장 사과합시다. 시민수 얼마 했다고 아, 이렇게 수업이 수면제 아니야? 아니, 기록해보고 해도 3분 받죠. 오케이, 그래서 사과에 나온 단어들이 쭉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과 나갔지? 그쵸? 거의 끝날 때 안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death 명사들입니다, 명사들. 명사라는 얘기를 한번 하면 뭐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이름씨라고도 하죠. 네. 그 다음에 또는 뭐 것이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명사라는 얘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들을 보고 명사라고 하죠. 네. 그렇죠. 무엇 destiny. 그렇죠. 운명이죠, 운명. 뭐 보통 이제 연애 편지 할 때 남자애들이 여자애들한테 막 편지에다 뭐라 그래? You're my destiny. You're my destiny. 막 이렇게 하면 막 탁살 막 팔로 넌 내 운명. You're my destiny. 그 노래 나이스죠. 그 다음에 far east. far의 뜻이 뭐예요? far. 먼. 그렇죠. far의 뜻이 뭡니까? 먼. 먼 동쪽 지방이 말이죠. 먼 동쪽 지방. 그렇습니까? Far East에 있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세 나라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중국, 일본, 한국. 한중일이죠. 그러니까 왜 중국부터 말해? 한중일이죠, 한중일. 그렇죠, 한중일이죠. Far East에 있는 동네가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이 되겠다. 그러니까 물론 러시아도 있는데.
러시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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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 유럽 쪽으로 자기들 유럽에 가고 싶어 하죠. 진짜요? 그렇죠. 네? 그래도 유럽 우리 유럽이다 이러잖아. 아, 진짜. 진짜. 가라 그래. 필요 없으니까. 진짜 너무 큰 게 나오라고. 네, 그 다음에 heavy rain 하면 폭우래죠. 무거운 비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heavy가 무슨 뜻도 있다? 폭. 폭이란 뜻도 있고. 쏟아져. 심한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it rains heavily는 뭔 뜻이야? it rains heavily. 비는? 비가. 비가. 심하게 온다. 그렇죠. 그럼 heavily의 뜻은 심하게. 심하게 무겁게도 무겁게가 아니야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heavy는 무슨 시예요? 어떤 어떤 rain 어. 심한 rain. heavy는 어떤 시죠? 네. 그래서 어떤 시에 뭐 붙이면 ly 붙이면 뭐 된다. 어찌 시. 그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서된단 말이에요. 심한 heavy 심하게 heavily. 그러니까. 그 다음에 kingdom 하면 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국을 UK라고 합니다. UK.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United Kingdom. United 뭐든 연합된 왕국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왕들이 연합했다. 이거 옛날에 옛날에 영국이 처음 만들어질 때 왕들이 우리 같이 힘을 합치자. 이렇게 해서 United Kingdom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arriage 결혼이죠. 아 그러면 얘 동사형은 뭐예요? 그렇죠? 동사형은 marry. 그러면 나랑 결혼해줘야 되고 marry me야, marry with me야? marry me. marry me 해야 되겠죠. with 넣으면 절대로 안 돼. with 넣고 싶으면 넣지 마세요. 네. 눈치는 노을같이 돼가지고. marry, marriage. 그러면 결혼하는 뭐야? 결혼한. marry. 그렇죠. 결혼한 하면 marry죠, marry. 그 메이드는 또 무슨 시야? 어떤 시죠? 형용사죠? 네. marriage, marry, married. 됐습니까? 이름을 보고 파생어라 합니다. 네. 파생이 뭔데? 몰라요. 퍼져 나온 거. 됐습니까? 뭐, 먹는 파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네. 파도처럼 이렇게 퍼져 나온다 이 뜻입니다. 메리지, 메리, 메리. 그 다음에 무세움이 뭐죠? 무세움. 그니까, 뮤지엄, 박물관, 미술관, 오션. 그 다음에 오션. 뭐, 오션월드 아시죠? 그니까, 오션. 뭐하고 있단 말이다? sea. 그니까, 오션. 오세, 우리가 뭐, 오세 아니야. 이런 동네가 있어. 오세 아니야. 어디를 보고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라고 오세아니아 대륙을 보고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대륙이 어딘데? 그거 뭐 아시아 이런 게 오스트레일리아 그렇죠. 호주랑 뉴질랜드 이 동네를 보고 오세아니아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오세아니아란 말이 이거를 한국식 콩글리시식으로 읽었어요. 읽었더니 오세아니아가 된 거예요. 아. 오세아니아가 아니고 오시아니아니야. 오시아니아. 오시아니아. 오케이. 바다에 있는 대륙 이런 뜻으로 오시아니아니아 쓰는거래. 프린세스 프린스. 그럼 여배우는 뭐예요? 여배우. 액트리스. 그렇죠. 남자 배우는? 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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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O-R. 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 이런 거 있죠? 네.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없어져요. 예, 뭐 옛날에는 뭐 소방관을 파이어맨 이랬는데 지금은 파이어파이터. 옛날에 경찰관을 폴리스맨 이랬는데 지금은 폴리스 오피서 이렇게 바뀌고 있죠. 오피서가 오피서 사무원 직원 프린세스 프린스도 프린세스 프린스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아. 근데 네. 남성형 여성형 지금은 뭐 액트리스 막 액트리스라는 말 잘 안 씁니다. 그냥 액터라고 그러죠. 네. 남자 배우든 여자 배우든 전부 액터라고 합니다. 근데 프린세스 프린스는 좀 구분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퀸, 킹, 남성형, 여성형이 계속 보이네요. 퀸은 여왕, 킹은 왕. 그렇죠. 그러면 킹이 룰하는 컨트리를 보고 뭐라 그래? 킹덤. 킹덤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인 신하는 Servant죠, servant. servant의 반대말은 king.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에는 king인데요. 말고
신하, 하인의 반대말은 주인이죠. 주인, owner. 네, master. 그렇죠,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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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주인. Servant는 하인, master는 주인. 그가 servant. 여러분들 다 뭐 집에 가면 servant 하나씩 있잖아. Servant 둘 있고. 없어요. 서브도 하나 있잖아. 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 서브도 있잖아, 그렇지? 둘이나 있어, 항상 둘. 서브도 있어. 재미가 없네. 없어. 네가 서브야? 외동이야? 맞네. 성재 저런 못해요. 그럼 형 있어? 동생 있어? 서브도 아니야? 규현이 말 안 들어? 아, 규현이 착해서 안 시키는구나. 네. 맞지? 무슨 생각하니까 저는 제가 저는 제가 뽑은 것 같은데요. 아, 들켰네. 니네 형한테 얘기해줘야 되겠다. 아, 저 형 말고. 아, 더 큰 사람이 있을까? 계시잖아요. Sure. 물가를 보고 sure라고 합니다. Sure. 비슷한 말은 뭐가 있다?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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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맞아요. 용이니까. Beach. Beach. 이름 용이니까. 왜 미국에요? B-I-T-C-H 암캐 비치 말고요 비치 비치 그니까 비치 Sure, beach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stop 말고 이런 거 봐요 비치 그 다음에 뭐 보통 바닷가를 보고는 seashore 합니다 seashore seashore 바닷가는 그게 S-E-A 붙여서 seashore seashore 그니까 오케이, stone, wave, 파도. wave는 동사로 쓰이면 뭐죠? 물결치다. 그렇죠, 물결치다, 손을 흔들다. wave goodbye 하면 안녕, 이걸 wave goodbye. 안녕. 그러니까 wave가 손을 흔들다라는 뜻도 있어요. 파도라는 뜻도 있고. 오케이, 그럼 이 중에 셀 수 있는 것들 한번 볼까? 네. 오케이, destiny 셀 수? 없어요. 있죠, destiny. 데스티니츠 아, 데스티니츠 그 다음에 파리스트 셀 수? 없다 없죠 고유명사인데 어떻게 세요? 페브레인 네. 셀 수? 있다 없죠 없다. 킹덤 셀 수? 있다 킹덤즈 그 다음에 메리지 셀 수? 있다 있죠 메리지즈 그렇죠? 제형 결혼 뭐 여러 번 할 수 있잖아 분란해 분란 메리지즈 할 수 있단 말이고요 그 다음에 뮤지엄즈 할 수? 있다 있다 있죠 당연히 아무가 외모세 잘 못 말했어 잘 그러니까 오션즈 할 수? 있다 있다 프린세시즈 할 수? 있다 프린시즈 할 수? 있다 퀸즈 킹즈? 있다 서번트? 있다 쇼어즈? 있다 있다 할 수 있죠 끔찍하네 쇼어즈가 왜 안 돼요? 그냥 셀 수 있고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고 비치즈 할 수 있다 스톤즈 할 수 있다 웨이브즈 할 수 있다 오케이 막가 다 되네요 됐습니까? 헤비레인 빼고도 다 되네요 파이스트하고 그러니까 형사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와 어찌 시 보겠습니다 형사 분사 자 여기에 disappointing 한번 보세요 disappointing의 뜻은 실망스러운 내가 설명하려고 한 게 다 있죠 지금 네. Disappointing이 되면 뭐도 있단 얘기야 Disappointing Disappoint가 있고 Disappoint의 뜻은 실망시키다 실망시키다 무슨 동사? 동사 그래서 동사니까 ing 붙여서 Disappointing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isappoint가 3단 변신하면 Disappointed Disappoint, Disappointed, Disappointed 할 수 있다 그러니까 Disappoint가 이렇게 ing 붙일 수도 있고 3단 변신에서 disappoint, disappointed, disappointed 할 수 있는데 얘가 만약에 두 번째 disappointed가 아니고 세 번째 disappointed라면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됐습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형사 알겠습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입장 바뀐 자, disappointed의 뜻이 실망시키다래 자 이거 말고 그럼 이걸로 이걸로 설명할게요. 메이크를 설명시키면 저 셀마트 설명하겠다 이런 게 말이잖아요. 메이크가 3단선 선전변신하면 뭐한다? 메이크, 메이드, 메이드 한다. 그럼 메이크의 뜻이 뭐? 만들다. 만들다.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고? 과거형. 과거형이라 그러고 여기 보고는 뭐라 그래 학교에서? 과거분사.
과거 분사라고 하든지 또는 PP형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나는 이런 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안 하고 나는 뭐라 그래 자꾸. 입장 바뀐 어떤 시.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한대요. 자, 내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무슨 소리냐? 뭐 여기에 이제 여러분 뭐 가전 제품 같은 거 이렇게 잘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뭐라고 써 있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Made in Korea라고 써 있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Made in Korea 앞에 뭐가 생겼겠냐면 This is Made in Korea가 생겼던 거거든요. 이 제품은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뜻이야. 그러면 이 메이드가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세 번째 녀석.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붙이면 어떻다가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죠. 네. 자, 근데 얘를 보고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했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 메이크의 뜻이 만들다야. 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만들었어. 네. 그럼 얘 입장에서는 나에 의해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메이드의 뜻이 뭐다? 만들어진 이란 뜻이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만들어진이란 어떤 시니까 이 앞에 이렇게 하고 이것은 만들어진 다 어디에서? 한국에서 이 뜻이란 말이에요. Made in Korea, Made in China 할 때 Made가 세 번째 녀석이란 말이야. 이게 만들었단 말이야. 만들어짐을 당했단 말이야. 만들어짐을 당했다 이 뜻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디스포인트도 똑같단 말이야. 내가 성적표를 받았어. 그렇죠?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불타가 와. 그렇죠? 막 비가 헤비레인이야 헤비레인. 그렇죠? 헤비레인 내렸어. 그러면 얘가 나를 뭐 하는 거야? 얘가 나를 실망시키지. 나는 얘한테 실망 당했지. 그러면 I am disappointing이야 I am disappointed야 I am disappointed. This 시험 is disappointing me. 뭔 차이인지 알겠어? 아니 잘 모르겠습니까? 디스포인트가 실망시키더라고. 그러면 점수가 형편없으면 얘가 나를 실망시키지. 얘는 나를 만드는 거잖아. 어떤 감정이 되도록 만드는 거잖아. 그럼 나는 얘에 의해서 그러한 감정이 되었지. 그러면 내 감정은 뭐로 표현한다? 이디엄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내가 당했으니까. 그렇습니까? 자, 이런 이거 알아. 이 단어 본 적 있을 거야 이거. Excited. Excited의 뜻이 뭐예요? 흥분된, 신난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럼 excited가 있단 말은 뭐도 있고, excited도 있고 또 뭐도 있다. exciting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excited의 뜻이 뭐기 때문에 신나게 하다, 흥분 시키다, 흥분 되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흥분 시키다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하단 말, excite가 흥분시키다. 그럼 exciting은 그 뜻을 그대로 가져와서 뭐? 흥분시키는. 그러면 이디형은 입장 바뀐 어떠시니까 흥분시키는 걸 당했어. 그렇죠? 그럼 나 흥분된, 신이 난. 이 뜻이죠. 그럼 exciting movie야, excited movie야. exciting movie. exciting movie를 보고 흥분시키는 영화를 보고 I am excited. 됐습니까? 뭐 이번에 새로운 내가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뭐 뭐 배우가 있는데 영화를 찍었네. 그렇죠? 아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가서 봤어. 그렇죠? 근데 그 영화가 disappointing한 영화라서 I am disappointed 당한다고. 그래서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란 뜻이고 ed형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된 이란 뜻이란 말이야. Interesting book이야, interested book이야. Interesting book을 읽고 I am interested. Boring movie야, bored movie야. Boring movie. Boring movie를 보고 I am bored. Bored 뜻이 뭐야? 지루해 하는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들고 ed형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된 이란 뜻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bored book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뜻이야? 지루해 하는 책이란 말이고 책이 지루해 합니까? 지루하게 만듭니까? 지루하게 그러니까 만들어. boring book을 읽고 I am bored. This lesson is very boring. 그렇죠.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지금 bored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사상 탐험입니다. 그래서 ing형과 ed형을 써야 될 자리를 구분해야 된다고 지금 설명한 거야. 됐습니까?
disappointing한 책을 읽고 I am disappointed. disappointed가 실망시키다 라는 뜻이다. 그럼 얘가 ing 붙여서 사실 뭐뭐 하다에 ing 붙이면 두 개잖아. 네. 그쵸? 뭐뭐 하는 중인도 되고 뭐뭐 하는 것도 된다. 되는데 얘가 이 뜻으로 쓰였을 때 동명사라 그래, 현재 분사라 그래. 동명사. 현재 분사라고 한단 말이야. 아. 그럼 현재 분사라는 말은 쓸데없고 내가 그래서 몰라. 현재 분사라는 말 학교에서 많이 쓰지만 나는 뭐라 그래? 뭐뭐 하다라는 말에 ing 붙여서 무슨 시 만든 거다? 어떤 시 만든 거다. 그렇습니까? 이디엄은 입장 바뀐 어떤 시고요. 아, 그래서 예를 보고는 현재 분사, 예를 보고는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그 뜻을 그대로 가져와서 run, 달리다죠. 네. running 뭐예요? 달리는 중이. 그 뜻을 그대로 와서 하고 있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디엄은 입장 바뀐 어떤 시고요. exciting 나왔습니다. exciting 일단 얘기는 얘처럼 뭐도 있고 excited도 있고 그 다음에 입장 바뀐 어떤 시인 excited. 그래서 exciting, 뭐 exciting, exciting 바이킹을 타고 I am excited. exciting 롤러코스터를 타고 I am excited. 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graceful, 네, graceful 우아한 품이 있는 뭐, graceful은 위에 나온 명사 중에 뭐를 꾸미기 좋나요? princess 그렇죠. queen 이런 것들 어울리기도 graceful, queen, graceful, princess. 네? 그레이스풀 서번트. 그렇죠. 빨리, 야 빨리 와. 빨리 일로 와. 빨리. 빨리 와. 거기 있지 말고. 그래. 왔다. 더러워. 그레이스풀 우아한. 그레이스가 명사입니다. 가만 보니까 명사에 뭐 붙이면 뭐가 될 수 있다? F, 풀 붙이. 그렇죠. 풀 붙이면 뭐가 될 수 있다? 형용사가 될 수 있다. 있다. 요즘 미장원 앞에 뭐라고 써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런 거 써있는 거 본 적 없나요? 뷰티샵. 그렇죠. 뷰티샵이라고 본 적 있죠. 뷰티의 뜻이 뭐겠어요? 아름다움. 명사는 명사. 아름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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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됐습니다. 네, 여기다가 풀 붙이니까 Y를 I로 바꾼 다음에 풀 붙이니까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FUL 붙이면 형용사가 될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 happily가 보이네요. happily. happily 무슨 시예요? 행복, 어찌 시. 그렇죠. 어찌죠. 어찌 행복하게. 행복하게. happy는 행복한이라는 어떤 시죠? 어떤 시에 뭐 붙이면? ly. ly 붙이면 뭐 된다? 행복하, 어찌 시.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된다. 근데 이거 어떻게 읽죠? Friendly 뜻은 뭐예요? 친근한. 친근한. 이건 분사가 뭐예요? 어떤 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ly 붙었다고 해서 다 분사로 생각하면 안 돼. 네. 자, 이거 ly 때면 friend죠. 네. Friend 뜻은 뭐야? 친구. 친구는 분사가 뭐야? 동사. 아니, 명사. 아, 명사죠, 명사. 그래서 명사에 ly 붙이면 뭐 된다? 형용사 된다. 근데 형용사에 ly 붙이면 뭐 된다? 부사. 그럼 사랑스러운은 뭐예요? 사랑스러운. Lovely. 러브가 뭐길래? 사랑. 사랑. 사랑하다 보면 사랑되는 뭔가 명사에 ly 붙이고 이런 어떤 시라는 거. 이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수행평가에도 마찬가지 좀 강하지라. 여러분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럼 셋이서 동시에. 몰라. 이게 뭐 안 치냐 이 학년들? 됐습니까? 어쩌라고 아직 멀었는데. 그럼 쟤네는 생포가 되고 선택하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됐다. 자, 그래서 ly 붙였다고 다 분사 아니야. 네. 그러니까 ly 붙였을 때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 형용사였는데 ly 붙이면 부사. 부사. 그럼 quickly는 뜻이 뭐죠? 빠르게. 무슨 시예요? 어찌시. 어찌시죠. 그럼 quick은 무슨 뜻이야? 빠른 형용사. 퀵 서비스. 어떤 서비스? 빠른 서비스. 그러니까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 부사 아니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도 보이네요. 행복은 뭐래요? Happiness. Happiness. 그러니까 happiness. 그럼 I want happy야. I want happiness야. I want happily야. I want happiness. 그렇죠. 무엇을 원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질문이고 얘는 어떤이란 해피는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질문이고 해피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 오케이 계속해서 형용사 부사 가고 있습니다. 큐브 큰 거대한 그럼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죠 그렇죠. 어떤 어떤 산 큰 산 어떤 시죠 그니까 오케이 그럼 휴지어리는 뭐가 휴지어리 크게 크게 거대하게 이거 부사가 되는 거죠. 비슷한 말은 뭐가 있다? large large나 big 같은 말들이 있다. 그니까 근데 좀 비슷하지 같진 않아요. 얘가 훨씬 더 큰 느낌이야. 그니까 휴지어리는 거대한 어마무시하게 큰 이런 뜻이고요. 얘는 그냥 넓은 큰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impressive impressive 인상적인 감명 깊은 뭐, impressive movie, impressive book, the book is impressive 이렇게 쓰이겠죠. 그니까 그 책 어때? How is the book? How is the book? 그 책은 인상적이야. It is impressive는 형용사죠 형용사. 네. impress는 깊은 인상을 주다라는 뭐가 됐다? 하다시 동사. 하다시 동사가 되는거죠. impress. The book impressed me 하면 되겠죠. 그 책이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The book impressed me. 그러면 I am, 내가 감명을 받았으면 I am impressed 하면 되겠죠. 감명받은 impressed. 됐습니까? 감명을 주는 Impressive하고 뭐하고 같은 말이야? Impressive하고 같은 뜻이요. ing는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ed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그러니까 impressing movie, impressive movie를 보고 I am impressed. 그러니까 그다음에 impression은 품사가 뭐다? 인상. 영사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아한 인상. Graceful impression. 좋은 인상. Good impression. 나쁜 인상. Bad impression. Did I have a good impression or bad impression? No comment. 뭐 bad impression이겠죠. 얼굴도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그 천재단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magical 하면 마법의 신비한 magical 그럼 magic은 뭐예요? Magic. 마법 마법 명사죠 명사. 네. 그러니까 music 그럼 뭐예요? 음악. 그럼 뮤지컬은? 뮤지컬이요. 그래서 음악의란 뜻이죠. 음악의. 그러니까 magic, magical, music, musical. 그렇습니까? 또 이렇게 얼 이런 거 붙어 있으면 또 무슨 품사 된다?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크니컬 하면 기술적인 이런 뜻이죠. 테크닉. 네이션 하면 국가라는 뜻입니다. 아, 저 미안합니다. 내셔널이네요. 내셔널 하면 국가의 국립의 내셔널. 근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국가의 역 지리학이 아닌가요? 네, 미국 나라에서 밀어주는 지리학, 국립 지리학, 내셔널 지오그래픽. 근데 그럼 거기 가면은 미국에서 연봉 빵빵하게 챙겨주는 건가요? 네. 뭐 취직하려고? 오. 같이 둘이 소득 같이 취직해 내셔널 지오그래픽 어때? 내셔널 지오그래픽 직장으로 적용 받지. 근데 힘들 것 같지. 아 선생 근데 아프리카 가고 싶은데. 강의 시작하고 막 단단히 끝내기 잡고. 아 근데 아프리카 가고 싶었는데. 오케이 자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 자 국가의는 뭐다? 내셔널. 나라는 뭐다? 내셔널. 됐습니까? 자, A의 발음이 달라집니다. A의 발음이. 얘는 뭐였어? 네. National이었죠. National.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도 발음 기호로 하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A 발음. 네. National. 네. 근데 얘는 Nation이 아니고 뭐였어? 얘는 Nation이죠. Nation. A 소리가 바뀐다. A가 A도 되고, A도 되죠. 네. 됐습니까? 여기서는 A가 되고 여기는 A가 된다는 거 발음이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얘는 national. 얘는 nation. 얘는 명사고 얘는 형용사고. 됐습니까? 그럼 nation museum이야, national museum이야, national.
뮤지엄. 그렇죠. 내셔널 뮤지엄의 뜻은 국립박물관이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나라에서 만든. 그렇습니까? 뭐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이런 것들 뭐예요? 내셔널 유니버시티죠. 그렇죠. 국립대학교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국가의란 뜻입니다. 국가가 만든 내셔널. 네이션은 나라, 국가고요. 그 다음에 네이션. 네이션의 같은 말은 C로 시작하는 컨트리. 컨트리가 있죠. 그러니까 나라, 국가, 컨트리, 네이션. 그러니까 soon은 곧 금세, 뭐 he will come soon 이렇게 쓰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그래서 얘는 품사가 뭐다? 그렇죠. 어찌죠. 어찌. 그러니까 어찌. 그 다음에 아까 national, nation 보이죠. 이번엔 traditional, tradition이 보이죠. traditional, 어떤 전통적인. 그러니까 그러면 뭐 판소리, 판소리나 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Korean traditional music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뭐 수묵화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Korean traditional picture. art, picture, drawing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뭐 한복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Korean traditional clothes 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radition 하면 명사죠. 명사. 전통. 됐습니까? 전통. 좋은 전통. good tradition 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나쁜 전통. bad traditio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뭐 인상적인 전통. 뭐였죠? impressive tradition. 거기 연애는 좀 끝나서 하시고요. 됐습니까? 인상적인 전통. impressive traditio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tradition은 명사고요. traditional 하면 형용사.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armly 하면 따뜻하게, 친절하게. 라는 뜻이죠. warmly. 따뜻하게, 친절하게. 그 다음에 warm은 따뜻한이죠. 그럼 warmly의 분사는? 어찌. 그렇죠. 어찌. 명사고. 그 다음에 warm은 어떤? 따뜻한. 형용사. 자. 그래서 중학교 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형용사하고 부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형용사하고 부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앞으로도 많이 얘기하겠지만 부사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야. 뭐라고?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자, 뭐가 부사다? when, where, how,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사야. 알겠습니까? 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오케이, warmly. 이거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는 나를 어떻게 하는가? 따뜻하게 하는가? warmly.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얘는 형용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he arrived soon. 언제부터 네.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금세.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 없고요. 아, 저 부사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그는 행복하게 산다. 어떻게 산다고? 어떻게? 행복하게.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또 부사는 없네요. 나머지는 뭐 다 형용사나 뭐 그와 파생된 단어들이네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참 gracefully 우아한 품이 있느니면 우아하게는 뭘까? gracefully. 그렇죠. gracefully 하면 우아하게라는 어찌 시로 바뀌는 거죠. 어떤 시에 ly 붙이니까 어찌 시 되겠죠. gracefully 어떻게 우아하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매지컬리 한번 해서 매지컬리 마법적인 신비하게 말이죠. 마법처럼 뜻이죠. 매지컬리 신비하게 어떻게 신비하게 마법처럼 내셔널리 한번 볼까? 국가 국가적으로 내셔널리 어찌 국가적으로 캔 순리 이런 건 없고요. 순은 그냥 만들어질 때부터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traditionally 한번 해서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어떻게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를 쭉 살펴봤고 형용사 부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하다시를 보겠습니다. 하다시 오케이, 그래서 나타나다
appear. 사라지다. Disappear. Disappear.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Hate. Dislike. Hate. 됐습니까? Like, dislike. 반대말. 됐습니까? Appear, disappear. 뭐 appear 같은 경우 여러분도 팝스 잉글리시 할 때 많이. 네, 봤죠. 뭐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였나 뭐. 봤어요. 우리 엄마 노래 한번 부르니까. 네. 네. 좋아요. 네, 진짜 뒤에서 창문 크게 나와서 그립습니다. 네. 저기서 창문부터 되게 바쁜데. 괜찮아요. 그 다음. 아, 불쌍하지. 아빠랑 이제 회식 시간을 취할 수 있어. 어차피 안 보이는데. 네? 크리스마스 왜 달라고? 그냥 disappear 들어있는 거 틀어주시면 돼요. 그거 안 나올 거죠? 형 다 틀어주면 안 돼? 아니 반대나요? 다 틀어주시면 안 돼요. 쌤도 능력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다음에 내가 그 방에 들어가다 enter the room. Enter into the room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Enter the room입니다. 그냥 enter the room.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할지 뭐 그 문제를 토론하다 이랬어. 토론하다 디스커스에서 디스커스. 여러분들 뭐 벽화 그리는 과학 2과였나요? 거기에 디스커스라는 단어 나왔고요. 디스커스 about the problem이야? 디스커스 the problem이야? 디스커스 the problem. 그렇죠. 여기 절대로 about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원래 정식 제목은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됐습니까? 전치사 놓고 싶은데 넣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place. 자, place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슨 뜻으로 알고 있었어요? 장소. 장소. 장소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두다, 놓다. 두다, 놓다. 그때 같은 말은 숱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place your book here 뭐 이런 거, place your back here 이런 거, 가방을 여기다 두세요 이 뜻입니다. Place your back here. 그다음 win의 3단 변신 win 1 1이죠. lose의 3단 변신 lose lost. 그렇습니다. marry는 규칙 변화하죠. married. 오케이. 그다음에 worry는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들은 많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수거로 넘어갑니다. 프레이즈가 수거죠. 그래서 먼 옛날에 A long time ago. Once upon a time 이런 것도 있습니다. Once upon a time. Long time ago. A long time ago. 그 다음에 많이 맞아. 무슨 시야? 어찌 시지. 그렇죠. 어찌죠. 그러면 많은 뭐였어? 많은 A lot of. 그렇죠. A lot of. 됐습니까? A lot of. A lot. 됐습니까? It rains a lot. It rains a lot of. It rains a lot. 그렇죠. 그때 rain은 동사니까. 동사니까 비 내리다니까. 많은 비 내리다야. 많이 비 내린다야. 많이 비 내리다. 됐습니까? It rains a lot. 되겠죠. 그 다음에 첫눈에. At first sight. 나 사이트의 동사형이 뭘 것 같아요? 뭘? C겠죠. 나 C의 명사형이 뭐예요? Sight. Sight가 시야라면 시야. 눈에 들어오는 범위. At first sight. 첫눈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Why? Why야? How? 그렇죠. 어떻게 또는 언제도. 그러니까 무슨 시덩어리? 어찌시 덩어리죠. A long time ago.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그래서 또 무슨 시? 어찌시였어. 그러니까 어찌, 언제, 먼 옛날에. 어찌, 많이, 어떻게, 전문에. 그 다음에 뭐뭐와는 다르다. Be different from. 그러니까 여러분 뭐 중2병 걸리면 내년이네요. 중2병 걸리면 나는 이제 아빠랑 달라. 나는 엄마랑 달라. I am different from you. 막 이러면서 목광 닿죠. 그렇습니까? 난 너랑 다르다고. I am different from you. 사랑의 매일. From you. Different from you. 그럼 사랑의 매일 맞나요? 사랑의 매일 효자성. 나 효자성이 막말 나오나요? 머리에 꽂고 다니나요? Be different from.
자,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 됐습니다. Don't be worried about me 하면 되겠죠. Don't be worried about me. 내 걱정하지 마. Don't be worried about me. 그럼 calm down. 됐습니다. 여러분 친구들한테 많이 써먹죠. 진정해라 얘야. Calm down. 됐습니다. 간다. 오늘 단소리 많이 듣는 모양이야. 간다. 아니에요. 제발요. 아, 많이 하는 거야. 간다. 다음 되돌아오다. Come back. 같은 말은? 같은 말은? Return. Return. Come back. Return. 돌아오다죠. 됐습니다. Okay. When will you come back home? When will you return home? 맞아. 언제 집에 돌아올 거니? Okay. 하다시 하다시 하다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하다시 주어네요. 하다시. 그러니까 be different from, be worried about, come down, come back. 그다음 ever after. ever after 이런 말은 보통 어떤 글 끝에 나오나요? 옛날 옛적이야. 그렇죠. 뭐 ever day 그렇죠. day lived happily ever after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day lived happily. 근데 어찌 살았대요? 행복하게 ever after 그 이후로 쭉 난 fall, fall이 빠지다 이런 뜻이죠. 떨어지다. 어디 속에 빠진대? 사랑 속에 with 누구누구 누구누구와 함께 사랑 속에 풍덩 빠진답니다. fall in love with you 그러니까 fall 에? 그렇죠. fall in love 누구가 fall in love with 누가 사랑 속에 풍덩 빠진답니다. 좋습니다. Far away. So far away.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Where.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사죠. Far away. They lived 뭐 여기다가 뭐뭐로부터 멀리하고 싶으면 from을 붙이기도 합니다. Far away from. 그렇습니까? Far away from. 집에서 멀리 far away from home. 그렇죠. Far away from home. Okay. Well, far away from home 하면 homesickness에 걸리겠죠? 그쵸? 어? homesickness가 뭘까요? 그거 아, 잠깐 치면 안 되는데 그거 향수병 아, 그렇습니까? 향수병이요? 그 향수를 담는 병이 아니고 아, 아니야! 알아요! 그 병인데 그 병이 그 병을 향수병이라고 해서 고양이 그리워서 아픈 거 향수병 향수병에 걸렸다 homesickness 그 책에 많이 나왔어 Far away from home 하면 homesickness에 걸리겠죠. 고향병. Home, 즉 sickness, 아픔, 질병, 아, homesickness. 식은 아, 어떤 시고요? 네. sickness는 명사겠죠. N-E-S-S 붙었으니까. 집이 아프다고 해석하는 친구들. 난 get on, 타다고요. 내리다는 뭘까요? 네? 내리다. Rise. 네 아니 아. 모모에 올라타는 게 게돈이면 모모에서 타고 get off, 있다 내려서 get off겠죠 뭐 타다 get on 내리다 get off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켜다는 뭐였어 켜다 turn on 끄다는 turn off 볼륨을 줄이다는 볼륨 off turn down 볼륨 down turn down 그니까 그 다음에 going.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여기에 있는 ing는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go ing라는 어떤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럼 have a great time. 여기에 have는 I am having a great time. 돼 안 돼? 되죠. 이때 have는 가지다가 아니고 경험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겪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Have a great time. 즐거운 시간 보내다. 오케이. 그 다음에 last weekend. 언제죠? 언제?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그 다음에 I saw you on TV. 뭐야? I saw you on TV. 텔레비전에서 너를 봤다. 그렇죠. 연예인 지나가다. 아,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I saw him on TV. TV에서 봤는데? 이런 거죠. 됐습니까? TV에서 on TV. 됐습니까? 네. 그러면 영화관에서 봤으면? On screen.
is heavy rain is heavy rain is falling down. 그렇죠. Heavy rain is falling down. 폭우가 퍼붓고 있는 중이다. 잔소리가 영어로 뭐예요? 예? 잔소리. 잔소리? nagging. Okay. 그다음에 set off. 출발하다. 됐습니다. set off. 그러니까 set은 뭔가 다 준비하는 느낌이고 off는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느낌이니까 set off. 됐습니까? 그럼 set off 같은 말 뒤로 시작하는 거 방금 봤죠? 아, depart. 그렇죠. depart. 됐습니까? depart, set off 같은 말. 반대말도 방금 봤죠? appear. 아니네. arrive. 자, 나 좀 기다려줘. 나 좀 기다려줘. wait for me. wait for me. 잠깐 동안 for a minute 하면 되겠죠. for a second, for a moment, wait for me for a minute. 이러면서 이제 남자친구한테 가방 맡기고 화장실 가면 남자애한테 가방 들고 있는 거예요. 에? 가방을 아직? 그래서 여자 가방 들고 남자 화장실 아 여자 화장실 앞에 남자들이 가방 들고 많이 서 있잖아. 됐습니까? 안 시켜봤습니까 아직? 네. 아 선생님. 제가 그러다 욕먹어요. 어? 아 지가 들고 가지 맞지? 가방을 네, 왜 맡고? 가방을 이상하니까. 오케이. 규현이 아직 연애를 안 해봤고 뭔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니까 여자 친구 있어? 그니까 언제 있을 예정이야? 예정. 예정 간다고 되는 일은 아니죠. 아니야. 될 수도 있어요. 운에 맡기면. 너 없어버리지. 어? 쌤이랑 머리 비슷한 거. 쌤이랑 머리 비슷한 것 같다. 그 머리가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하다. 머리가 비슷해. 내 중학교 때 머리 스타일 딱 저랬어. 그거 제 미래를. 너 나보다 더 해. 나 진짜 심하면 지금 머리에 힘이 없어져가지고. 늙어서 이제 옛날에는 막 약간 탁 하면 탁 꽂혀있고 막 이러는데. 옛날에 한 막 다섯 개, 여섯 개 막 탁 꽂고 막. 너 연필 필요해? 자. 네, 그럼 내가 선생님의 미래는 내 미래는 선생님인가요? 나보다 나아지겠지. 나 더 쉬겠다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규현아. 괜찮아. 그러니까 그렇지.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단어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보나 본데요. 자 구동사라고도 돼 있는데요. 학교에서 구동사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도 계시냐면. 이어 동사라고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개. 그 규현이는 어느 쪽으로 들어봤어? 둘 다 못 들어봤다. 그렇죠. 그러면 큰일 나고요. 그렇죠. 솔씨가 제대로 안 들었단 얘기죠. 그렇습니까? 구동 아니면 동사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동사구. 혹시 이건 들어봤어? 다 안 들어봤다. 솔씨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동사구, 구동사, 이어동사인데 여기 뭐 이어동사라는 것은 이게 두, 그렇죠. 둘이란 뜻이에요. 둘. 그러니까 이게 two란 뜻이고요. 이게 words란 뜻이야. words. two words verb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로 된 동사를 보고 뭐 동사구나 구동사나 이어동사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 두 단어로 돼 있잖아. 뭐 come down, put down, turn up, put on, take off, get on, get up, set up. Wait for, leave in, look after 이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외워야 될 것들입니다. 외워야 될 것들. 그러면 예, 벗다가 뭐예요? 벗다. Take off. Take off. 그럼 입다는 뭐예요? Put on. 안 속네. 그러니까 take on 하는 놈들 많은데. 그러니까 답 있잖아요. Take off의 반대말은 put on. 그니까 take on 아니야, put on이야. 그니까 그러면 put on의 반대말은 take off. Take off. 그렇죠, take off죠. 자, put off라는 단어도 있는데 put off 나오나? 안 나오네. put off는 put off의 뜻은 미루다라는 뜻입니다. 미루다. 내가 맨날 하는 거다. 내일 하면 돼 이거. 너. 미루다. 집에서 미루다란 말 하나. 푸드오프란 말 하나. Come down. Pull down. Turn on, turn off. Get on, get off. Set off. Wait for. Leave in. Look after. 근데 이게 별로 좀 마음에 안 든다.
일단 넘어갔어. 자, 그 다음에 A lot은 무슨 시라고 했어요? A lot은 어찌지. 그렇죠. 어찌 많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학생들은 사전을 많이 사용한다. 칼질해 볼까요? 누가? 더스티나 그 학생이 뭐해? 무엇을 사전을 어떻게 많이 뭐한다? 사용한다. 자, 여기에 한글에 많이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많이. 그럼 많이가 꾸며주는 말 있죠. 많이 그 학생이야. 많이 사전이라 많이 사용한다야. 많이 사용한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뭘 꾸며주고 있으니까? 동사.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얘가 뭐다? 동사다. 됐습니다. 그럼 영어에서 누가 뭐 한다, 무엇을 어떻게 이 순서로 얘기하죠? 그 학생이 사용합니다. The student uses. 그 학생에 대한 팩트니까 무슨 시제 써야 돼요? 현재 단수. 단수 현재. 그래서 the student uses the dictionary a lot. 이라고 전문이 돼 있겠죠. The student uses 한다. 무엇을 the student, the dictionary. 어떻게? a lot.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많이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요? 그 학생은 사전을 얼마나 그렇죠.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말이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How does the student use the dictionary?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떻게 사용한다고? 많이.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be different from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참 a lot 하고 a lot of는 다르다는 거. a lot of는 뒤에 명사가 와줘야 됩니다. a lot of money. 하지만 a lot은 많이 라는 뜻이니까. 그렇습니까? 똑바로 앉으세요. 뼈가 부러지셨나요? 그렇습니까? 뼈가 어떻게 어디가 부러지셨나요? 등뼈가 부러지셨나요? 하반신 마비 상태인가요? be different from. his idea is different from mine. mine은 뭐 되셨어요? My idea. 그렇죠. My idea. His idea is different from my idea. My idea. 자꾸 쓰기 귀찮으니까. Mine. 나의 것. Mine은 나의고, mine은 나의 것. 이 뜻이죠. 여기서 나의 생각이겠죠. 앞에 idea가 있었으니까. Be different from. 많이 나옵니다. 주어. 그러니까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오. 뭐뭐에 흥미를 가지다. Be interested in. 뭐뭐와 다르다. Be different from. 이런 것들은 뭐 머리가 좋다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누가 다 소리 내어서 많이 말했나 싸움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be worried about. Don't be worried about me. 이거 사실은 같은 말이 worry about입니다. Parents are worried about their children. 뭐 parents니까 children을 worried about 하는 건 당연하겠죠. 어? Fall in love. 뒤에 with 붙이면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진다. He fell in love with a beautiful girl. Fall의 단순한 변신. Fall fell fallen. 알고 있었죠? 근데 지난번 시험에 왜 틀렸어? 뭐 failed를 열심히 쓰는 거였는데? 진짜? 그렇겠어요. Fall fell fallen.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니네 표에도 나왔지. 학교 표에도 Fall fell fallen 나왔죠? 알고 있죠? Fall fell fallen 기억이 안 난다. Fall fell 어떻게 해놓을까? 이거 Fall fell fallen. Yes, he fell in love with a beautiful girl. 그는 아름다운 소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go doing에 대한 얘기. I went fishing with my father last Sunday. 나는 지난 일요일 날 아버지와 낚시하러 갔다. 사냥이요? 사냥하러 가자는 뭘까? Go hunting. 아. 어?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이제 이게 last Sunday에 있었던 일이죠? 네. last Sun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네. 대답이고.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의 형태도 과거 여기 이렇게 써 있으면 얘가 와가지고 얘를 딱 보면 빡 때리겠죠. 그쵸? 야 씨 언제 있었던 일인데 last Sunday 했었던 일인데 왜 고야 이 자식아 미친 거 아니야? 됐습니까? went로 빨리 바꿔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별거 없네요. 뭐야? 팝키즈는 없어요. 계속 팝퀴즈 풀어봅니다. 디퍼링 볼까요? 자, 첫 번째 유형 이런 걸 보고 에너지 유출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레이스하고 그레이스풀하고 딱 되었으니까 트래디셔널하고 트래디셔널리 널리 트래디셔널 널리 이거 무슨 트래디션 널리야. 그럴 수도 있죠. 네네네 그레이스 뭐예요? 우아함이라는 명사죠. 이거 명사. 그렇죠. 그레이스풀은 우아한이라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명사하고 형용사였으니까. 그러면 얘가 명사인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확실해지는 거죠. 네. 트래디션 뭐예요? 전통이라는 명사죠. 굿 트래디션 어떤 전통, 좋은 전통 할 때 만들어 봤죠. 분명히 형용사 형태니까 트래디셔널 하면 전통적인이라는 형용사. 그래서 트래디셔널 코리안 뮤직이 뭐였어요? 전통 한국 음악이었죠. 어떤 뮤직?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시란 말이야? 어떤 뮤직, 트래디셔널 뮤직. 어떤 퀸, 그레이스풀 퀸. 얘들은 다 어떤 시의 역할이나 명사를 꾸며줄 수 있고 비동사랑 붙여서 어떤 타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맥에 맞게 바꿔서 빈칸. Differ의 뜻은 뭐예요? Differ, differ. 구분하다 또는 다르다. 이런 뜻이죠. 구분하다, 다르다. Differ. 그러면 differ, 여러분 differ의 형용사형을 만나봤죠? 네. 그래서 Asian students are very different. Different from American students죠. Asian students are very different from American. 그럼 뜻은 뭐예요? 아시아의 학생들이 매우 다르다. 다르다. 누구와는? 미국 학생들과는. 그래서 뭐가 완성됐습니까? Be different from 이라는 수거죠. 누구와 다르다. 그 다음에 worry. worry는 걱정하다도 되고 걱정시키다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many people are네요. are. 네.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는 be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worry의 뜻이 걱정하다 또는 걱정시키다라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럼 하다시 비동사 뒤에 하다시 또 넣습니까? You are 곱니까? You 곱니까? You go. 그렇죠. 그럼 여기 비동사가 있으면 이게 동사가 아니고 동사가 아니고 동사가 아니고 무슨 시 형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형용사 형태 들어가니까 worry가 형용사 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Worried. 그렇죠. Worried 하면 되겠죠. Worry의 몇 번째여서? 세 번. 입장 바뀐 무슨 시? 어떤 시? 그러니까 비 동사 뒤에 올 때 거냐? 비 어떤 어떻다? Many people are worried about air pollution. 그럼 air pollution이 뭘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air pollution에 대해서 걱정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air pollution이 뭘 것 같아? 비행기 상태. 사고. 비행기 사고다 또. 기상 상태. 기상 상태다 또. 그렇네요. 좋. 그래서 air pollution은 공기 오염. 어? Air pollution. 어? 많은 사람들이 공기 오염을 걱정합니다. Many people are worried about air pollution. Pollution이라는 단어는 중학교 표시도 안 하니까 뭐 알아두세요 미리미리. 네. 어? Pollution.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영풀이죠. 영영풀이. 영영풀이는 우리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영풀이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쉬워집니다. 그렇습니까?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지. 네. 하면 쉬워져요. 그치, 규현아? 그쵸. Okay. A country with a king or a queen은 뭐예요? 킹덤. 당연히 킹덤이죠, 그랬어요. 그니까, 얘 뜻이 뭐예요? Country. country 같은 말, N으로 시작하는 거 맞나 봤네요. 어? 네이션. 네이션. 그렇죠. 어, 네이션. 네이션이 아니고요. 어, 네이션 with a king or queen. 왕이나 여왕이 있는 나라는 킹덤, 왕국이고요. 그 다음에 to become the husband or wife of someone. To become 뭐한대요? 된다. 된다. 뭐나 뭐가 된답니까? 남편과 와이프. 남편 또는 아내가 된다. 누구와?
어떤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가 되면 여기 품사는 무슨 씨예요 이거? 하다씨. 하다씨가 여기 들어가서 뭐? 메리. 메리. 같은 말은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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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ried. married. get 뒤에 어떤 씨, 어떤 상태가 된다. 결혼한 상태가 된다. 결혼하다. 좋습니다. 끝. 예. 그 다음에 다 할라 했던 시간이 10분이나 남았네. 어떡하지? 자, 그리고 언제 하는지 몰라. 그거 알아야지 내가 언제 보강을 몇 시 하는지 알아야지 내가 보강을 몇 시 하는지. 그럼 모레만 보강 안 하는 거예요? 나 오겠네. 그렇죠? 전 오겠죠? 알겠어. 지금 모르지. 지금 확인할 방법도 없고. 네, 나한테 내가 네 톡 답장을 잘 안 하는데 톡 답장 해줘야 돼.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너를 수업 시간, 정규 시간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톡으로, 네가 톡으로 언제 보강한다고 얘기해줘 이걸라. 그럼 그 시간 피해서 보강해야 되니까. 알겠죠? 잠깐만. 타면 죽는다 내가. 알겠지. 그런 건 저 혼자라도 오는 거예요. 슬프네요. 아 맞네. 정신 저 되게 잘했잖아 정신. 왜? 장수는 제가 잘했잖아요.